원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선생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네. 홍 교수님을 저는 홍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허접한 댄스 동호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로 수준은 허접하지만 그래도 욕심이 많아갖고 굉장히 많은 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자랑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수준이 미미하고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은 한 10가지 종목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그거는 이제 차차 얘기를 할 건데 제가 홍 교수님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무슨 교수님일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원래 이제 대학에서 경영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네. 최근에는 정형퇴임했습니다. 네. 제가 홍 교수님을 처음 만난 거는 지금 네. 10년도 넘었어요. 네. 그때 홍 교수님이 댄스 스포츠를 취미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네. 그때 본 모습은 아마 퇴직을 10년 정도 앞두고 미리 퇴직을 하면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홍 교수님은 그러면 커플 댄스 저에게 지금 현재 왈츠를 배우고 있고 또 차차차 배우고 계시고요. 사교 댄스를 배우고 계세요. 근데 저 이전에도 이미 다 경험을 하셨고 요즘 다시 하시는 것인데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커플 댄스 종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전에 했었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어떤 네. 종목이 있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네. 그 전에 한번 이제 손댔던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가 30대 때 미국에 잠깐 2년 동안 머무르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컨트리 댄스를 이제 학교에서 2주간 강습을 하길래 그걸 아내하고 같이 들은 적이 있고요. 암흑 이름이 컨트리 댄스요? 예예. 컨트리 댄스 처음 들어봐요. 예. 혹시 포크 댄스 비슷한 건가요? 딴딴딴딴딴. 예예. 예. 조그만 기타를 들고 그렇죠. 굉장히 흥겹게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축제를 벌일 때 예, 예. 연주하는 그 음악이 컨트리 예. 음악이잖아요. 네. 예. 벤조 악기 많이 쓰고요. 아 네네. 벤조 예. 음악. 예. 벤조 악기. 그러니까 그 장단에다가 네. 우리가 아는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그 커플 댄스의 그것이 그그 네. 그 박자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 30대니까 30년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좀 춤을 접하는 그 문화가 네. 많이 좀 후진일 때 네. 미국에서 접했다는 거죠? 네네. 네. 가장 처음 접하신 춤인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네요. 네. 제가 어떤 그 커플 댄스의 네. 그 네. 문화 그 분위기를 마음속으로 선망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네. 남성 여성이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드레스를 갖춰 입기도 네. 하고 왈츠 같은 경우는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평상복으로 네.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아주 뭐 폴카처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네.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행복이 아주 넘쳐나는 그런 풍경인 것 같고 아 나는 저런 기회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나한테 있기나 할까? 네. 그렇다면 나는 무조건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네. 그런 워크숍이 2주일 있어갖고 아내는 뭐 별로 관심은 없고 또 네. 가사에 바빠서 좀 지쳐 있는데 네. 제가 간청해갖고 이제 네.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컨트리 댄스를 30대에 맛봤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선생님, 두 번째는 50대 초반에는 네. 그때는 프랑스에 또 2년간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또 내가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도 좋은 추억을 만든 경험이 있으니까 나 이렇게 찾았죠. 찾으니까 제 사는 동네, 아주 가까운 동네, 걸어서도 뭐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로큰롤 댄스를 가르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등록을 해갖고 또 2년 동안 로큰롤 댄스를 배웠어요. 역시 그냥 그 강한 비트의 사박자잖아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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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그래갖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턴하고 서로 뭐 팔로 이렇게 리드하고 하는 그런 춤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아내는 한국에 남아있고 저만 갔을 때라서 그 프랑스 여성들, 남성들 틈에 끼어갖고 또 재밌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커플 댄스에 대해서 저는 홍 교수님이 뵌 지가 몇 해는 안 되잖아요. 근데 훨씬 커플 댄스에 대해서 아주 몇십 년 전부터 늘 마음 안에 담고 계셨군요. 아, 네네.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선생님하고 저하고 춤에 대한 그러니까 그 느낌이 너무 다르구나. 프랑스에서 커플 댄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 시대에 커플 댄스라고 하면은 좀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네네. 네, 그리고 뭐 배우고 있었던 춤, 어떤 춤이? 아,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한국에서도 여전히 이제 이런저런 기회를 이제 찾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홍대 앞에서 아내하고 다시 또 살사 댄스를 8주 동안 개인 레슨을 했어요. 아내는 낯가림이 심해서 단체 레슨보다는 개인 레슨을 원하더라고요. 네네. 아내분 덕분에 개인 레슨을 8주간 하셨네요. 아, 그런 셈이긴 하죠. 아내분이 춤추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인 줄만 알았지 아내 덕분에 8주간 개인 레슨 받았다는 얘기 지금 처음 알았어요. 덕분이라기보다가 아내가 이제 낯가림이 심하니까 개인 레슨을 시켜주면은 하겠지만 단체 레슨은 자기는 할 생각이 없다. 이 남자 저 남자 잡고 춤을 추는 거는 나는 어색해서 싫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눈물을 머금고 어쩌면은 뭐 홍 교수님이 다른 여자를 잡는 게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야 뭐 그것도 패스. 알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8주 레슨을 열심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꿈에 부풀었어요. 아, 이제 아내하고 드디어 이제 댄스 플로어에서 손을 잡고 멋진 춤을 추겠다. 아, 와, 한국에서 이제, 추겠다. 예, 예. 네. 이제 나의 이제 인생 버킷리스트 넘버원이 이걸로 이제 충족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내가 이제 8주가 끝나고 제가 자, 이제 우리 홍대 살사 클럽 한번 가볼까 하니까 난 싫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왜가 낯선 남자하고 손잡고 뭐 다리 가랭이 사이에 왜 다리를 집어넣고 왜 그러냐? 같이 배워놓고. 예예. 아, 실망스럽겠습니다. 예, 너무 그건 조속하고 아주 상스러운 일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8주 동안 뭐하러 배웠어 하니까 아니 당신이 나한테 애걸 먹고를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부탁 들어준 거야. 춤출 생각은 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홍 교수님은 교수님인데 사모님은 그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내도 같은 직종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홍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많이 다르셨네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 원래 문화가 그 성적인 어떤 그런 뭐 이제 어떤 정결, 뭐 순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님 모르게 춤을 출 수도 있는데 홍 교수님은 떳떳하게 미국에서 접하고 영국, 뭐 프랑스에서 접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같이 하자고 했지 그냥 한국에서 춤추고 싶었던 남자라면 말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남자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할 거야 대부분. 같이 개인 레슨 받았음에도 사모님께서는 다 그러기 싫다. 그러면은 홍 교수님도 클럽을 가기가 어려웠겠네요. 사모님이 싫어하셔서. 아, 그러죠. 제가 이제 주말 부부라서 주중에는 떨어져 있고 주말에 이제 같이 지내게 되는데 아내를 방에 놔두고 나 춤추러 갔다 올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나한테 다른 기회가 있겠거니 하고 이제 일단은 포기하고 때를 기다리는데 한 번은 광복간도로 어디인가 플랜카드가 붙어져 있는데 댄스 스포츠 강습생 모집이라고 해서 무안군청에서 플랜카드를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무조건 전화를 했죠. 아, 저 강습 받고 싶습니다 하니까 아 그러세요? 여성을 데려와야 됩니다. 파트너를 꼭 동반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가만히 있자. 내가 데려갈 만한 여성이 있을까? 아, 그렇지만 뭐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다시 기회가 오긴 할까? 그래, 내가 파트타임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 도우미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돈을 주고 데려가지 뭐 하고 아, 예, 데려가겠습니다 하니까 또 그쪽에서 하는 말이 아, 그런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떼와야 돼요. 그것만 가능하다는 그래서 말씀이네요. 왜요 그러니까 부부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헐.
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구구만 받는 그런 수업이 댄스 수업이었네요. 네, 그렇지. 이제 2000년대 초반인데 네. 군에서는 참 좋은 이제 프로그램은 만들었지만 네. 워낙 사회적인 어떤 그런 맞아요. 여론을 의식해서 네네. 부부 커플만 받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가 일단은 이제 접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또 한 5년 지났군요. 5년 지나서 그때 이제 목포대 평생교육원에 네. 댄스 스포츠반을 등록했는데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처럼 뭐 특별히 아무런 네. 제약 조건 없이 누구든지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댄스 스포츠에서 저희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네. 여러 가지 종목을 우리들한테 이제 맛을 보여주셔갖고 네. 룸바, 자이브, 차차차, 파쇼도블레, 네. 네. 왈츠, 비엔나 왈츠, 삼바 한 7가지를 일단 맛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목포대학교 교수님이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네. 댄스 스포츠반에 등록을 하셔서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봤을 때가 네, 제가 봤을 때 네. 2008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십몇 년 전이죠. 네네 그렇게 댄스 스포츠를 다시 하게 됐군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댄스 스포츠 하나도 네. 저한테는 만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네.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네. 남자가 춤을 더더구나 대학교 교수가 네, 네. 춤을 하는 의식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래갖고 과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나의 어떤 그 뭐 사회적인 평판 그런 것이 한 최소한 3분의 1 내지 반 정도 깎일 것 같은 예 네, 네. 네, 감수를 하고 아. 그리고 왔어요. 그때가 이제 제 나이 50 중반인데 네. 50 중반이면은 약간 뭐 더 이상 사회적인 어떤 그 눈총을 조금 무시해도 네, 될 나이라고 네, 저는 네, 생각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조심스럽게 등록을 하고 처음에는 쭈삣쭈삣하고 네. 남들이 나 같은 사람을 네. 혹시 마음속으로는 네. 싫어하지 않을까? 왜 저런 아저씨들이 뭐하러 와라고 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말도 아니 서양에서 네. 춤을 만났고 네. 홍대에서 네. 개인 레슨까지 받으셨던 분이 네. 그런 생각을 또 하셨어요? 세월이 그만큼 또 흘러가다 보면 나이가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네. 그런 마음이 작아질 것도 같아요. 많이 오픈됐던 네. 마인드가 다시 좀 약간 닫혀있었나봐요. 닫힌 건 아니고요. 네. 외국은 사회적으로 별로 그런 눈총을 의식 안 해도 되는 공간이고요. 서울 홍대도 제가 이제 직장이 목포인데 네. 서울 홍대에서는 뭐 나를 직장인 누구로 알아볼 사람이 일단 없어서 네. 그냥 훨씬 자유로운데 네. 아 그런데 지역사회다 보니까 네. 지역사회니까 네. 목포대학교 교수가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듣죠. 들을 수밖에 없죠. 예, 예. 아마 제 귀에 직접 들어오진 않았지만 네. 실제로 저를 조금 나쁜 쪽으로 얘기할 사람이 왜 없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대학교 교수가 그냥 한 시간이라도 아껴서 책 읽고 연구하고 네, 네. 강의 준비해야 될 사람인데 춤추러 일주일에 이틀씩 네. 밤에 한 두세 시간씩 나가 있는다는 것이 네. 뭐 충분히 책 잡힐 일인 것 같고 네. 그런 혹시 비평을 하더라도 저는 아니라고 제가 항변할 네, 생각은 아니었고 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래 내 인격이 좀 깎이더라도 네.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대신 피하리라 네, 네. 네. 주고받고 하기라 네. 어쨌든 나는 받는 것이 읽는 것보다는 좀 많을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그 나하고 같이 상대해 주는 네. 그 댄스 교실의 네. 여성들이 네. 한 명 빼고는 다 나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인데 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이제 젊고 발랄한 네. 파트너를 더 선호할 것 같았고 네, 네. 나는 미안하지만 좀 참아주세요 하는 그런 심정으로 네, 그렇죠. 초급반에 들어가면 남자분들은 네. 일단 여자분들 동기들하고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그 여자분들한테 무시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초보 남자들의 서름이 있죠. 그렇죠. 아, 그런 상황이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댄스 스포츠를 시작을 해서 5년 동안 네. 한 시간도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뭐 일단 댄스가 좋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내가 최소한 강의 수업 시간의 것이라도 소화해야 네. 댄스 파트너들한테 네. 민폐가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 즐겁고 행복스럽고 네. 내가 어떤 경우에는 좀 자랑스러우시기도 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5년을 한 시간도 안 빠지고 쭉 그렇게 꾸준히 네. 하셨다 그러면 쌤이 계속 아까부터 엄청 그 춤 실력이 뭐라고 표현하셨죠? 허접해요. 그랬는데 5년 동안 그렇게 해놓은 거는 절대 허접하지 않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했더니 약간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네. 그래요. 그게 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맞아요. 해석해 본다면 네. 1년 때는 굉장히 여자 동기들한테 무시를 받았을 거예요. 네. 저희 2년 차 조금 무시 받았을 거예요. 네. 네. 3년 차, 4년 차, 5년 차 되면 네. 1년 차, 2년 차들 앞에서는 절대 꿀리지가 않아요. 좀 당당할 그렇죠. 수 그냥 있나요? 이렇게? 네. 후배 여성들이 네. 선배님 한번 잡아주세요. 네. 이럴 정도는 돼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제가 한마디 해주면 고마워요. 아, 그렇죠. 알려줘서 고맙다고. 예. 아, 그때 시기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맞죠? 아, 예, 그렇죠. 네. 제가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네, 네. 그리고 또 그 평생교육은 네. 교육과정 마지막에는 발표회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문에 올라서는데 처음에는 아, 나 따위가 어떻게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 따위가 아닌 것이 되게 이제 1년 과정이 지나가면은 네. 회원들이 많이 탈락해요. 특히 남자 회원이 많이 탈락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생활에 더 긴급한 네네, 일이 얼마나 네네, 많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늘 그렇죠. 평생교육은 네. 남자분들이 늘 부족한 환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오래된 남성일수록 네. 대접을 받는. 아 그래요. 네.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연말에 발표를 해야 될 때는 네. 나 아니면 누가 해? 네. 당연히 나밖에 없지 하는 네, 그런 네, 네.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와 주기만 해도 고마운.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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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이스 같은 네네. 식으로 네. 무대에 서서 일단 뭐 그 같은 팀 중에서는 별로 실력으로는 꿀리지 않고 또 약간의 어떤 그 뭐 팬을 의식하는 그런 어떤 그 연예인 의식 같은 네네. 것이 네네. 저한테도 좀 있나 봐요. 그런 무대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시선 체리를 굉장히 잘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예. 시선 체리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땅을 보고 추는 사람 이렇게 그런데 관객을 당당하게 보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제가 네. 봤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더 잘해 보여요. 아, 예. 그걸 좀 의식했어요. 네네. 그래? 이왕 무대에 섰으니까 내 있는 모든 기량을 네네. 마음껏 보여주고 네. 그 사람한테 박수를 한번 받아봐야지. 맞아요.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쳐줬지만 네네. 웃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관중들을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어깨를 펴고 고개를 반드시 하고 네네.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걸 그때 그대로 아주 마음속에 뼈에다 새기듯이 네네. 해갖고 그대로 하고 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관중을 볼 때 그 관중들의 일정한 관중들의 눈이 나한테로 이렇게 네네.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 몸에 정률이 네네. 와요. 그걸 즐기셨다라는 거 네. 대단하십니다. 보통 네. 그럴 때 이 초보들은 고개가 땅으로 떨어져요. 네. 눈 마주칠까봐 네. 부끄러운 거죠. 네. 그때 그걸 이겨내시고 즐기셨다면 아, 네. 진정 무대 체질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댄스 스포츠에서 그런 정도의 자신감을 이제 장착한 다음에 네. 이제 다른 분야를 이제 넘보기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원래도 살사를 좋아하는 했는데 네네. 목표에는 살사 가르칠 때가 없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또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네네. 그래갖고 가까운 광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광주 가서 이제 살사 클럽에 등록을 해갖고 네. 다시 또 초보자의 소름을 네네. 엄청나게 견뎠어요. 종목이 바뀌었으니까. 종목이 바뀌니까. 네. 완전히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5년을 한들 네. 여기 와서 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베이직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댄스 스포츠 했던 폼이 나오면 선생님한테 더 혼나기도 하고 혼나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선생님한테 네. 나를 인정을 받고 싶어갖고 댄스 스포츠 5년 동안 했다. 무대에도 섰다는 네, 얘기를 네. 슬쩍 흘렸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그걸 뭐 네. 들은 채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예 나의 잠재력을 전혀 모르고 있네. 그래 좋아 내가 수업시간에 보여야지 하는데 수업시간에 댄스포츠에서 적용될 만한 것은 네. 거의 뭐 10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나 밖에 아니고 네. 나머지 98가지는 달라요. 너무 생소해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렵고 좀 위축되고 또 이제 상대 파트너들한테 네. 좀 캐무시도 당하고 네. 네. 그러면서 자존감이 아꼈네요. 좌절감. 그렇죠. 그래갖고 댄스 5년 하고 무대도 섰던 사람이 네, 여기서 그렇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 왕자로 지내던 사람이 네. 이웃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되니까. 비유가 너무 좋으세요.